55달러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방이 데리러 갈 시간이 좀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흠! 내가 마술을 귀찮아 할 리가 없어. 여러분 이거 간장 아니고요. 연인 찍기 전에 찍은 건가? 그 좋네. 오늘은 남편 없는 하루를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하루는 아니고 반나절 정도? 저희 아침 6시 좀 넘어가지고 일어나서 남편이 오늘 7시까지 집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현장학습 비슷한 거? 간 거거든요. 우리 남편은 제 눈에는 엄청 귀엽거든요, 항상. 애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 간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카풀해서 가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스튜디오를 간대요. 뭐 영화 촬영하고 뭐 엄청 크게 운영되는 스튜디오라고 하던데 아무튼 거기 집결지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어제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지고 지금 아침 엄청 일찍인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밥 좀 먹고 그리고 오늘은 혼자 마트도 가볼 거예요. 계란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밥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거 전에 오이 만들어 놨던 건데 맛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겼었어요. 응? 콩나물. 라스트 콩나물. 그때 밥 조금 덜 넣어가지고 작아. 다행이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되게 노느라 바빴어요. 캠핑 다니느라고. 이번주에 또 지인들하고 캠핑 갔다 왔는데 촬영은 안하고 신나게 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찍는 것도 분량이 너무 없고 또 편집도 못하고 엄청 조금씩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못 붙이겠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남편이 없으니까 편하게 좀 촬영 좀 오늘 하루를 찍고 수다 떨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제가 인사드리러 와야죠. 그죠? 한국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어쨌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뭔가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제 삶의 에너지거든요. 그럼 저는 밥 잘 먹고 나 영어 공부하고 마트 갔다가 아 근데 마트 가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아 근데 왜 오늘은 또 이렇게 마트 가기가 이렇게 귀찮은 거지? 아 돈 쓰기가 무서워서 그래 요즘.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가는 것도 약간 후덜덜하니까 내가 이제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거 같아. 내가 마트를 귀찮아 할 리가 없지 않냐.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무서운 거야. 또 어제 가계부를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저희는 여기는 이제 월세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면 그 타격이 좀 큽니다. 뭐 다른 쓰는 거야 뭐 그렇게 크게씩 나가는 거 월세밖에 없어. 제가 이번에 오이 이렇게 잘랐었거든요. 이렇게 층층이로. 그랬더니 끊어 먹어야 되네. 물을 끓여봅시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 위에 걸 데가 없어가지고 옷걸이를 선반에다가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고무장갑을 항상 널어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더 진하게 먹고 싶어요. 이게 좀 컵이 넓어가지고 지름이 너무 딱 맞아. 잘 발렸네요. 빛이 안 보이니까 얼마만큼 탔는지 한 번씩 확인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멍 때리고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잔에서 이렇게 막 커피 넘칠 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책상에 앉았고, 제 책상 옆에 저희 집 선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가 좀 거지처럼 살긴 하는데, 아니 저희는 그 여기에 애들 학군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빙세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구들까지 같이 살면 보통 다음 집 그 사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들 넘기거든요. 한국인이 많이 오는 동네도 아니고 그 동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근처에 학교도 없고 이래서 저희는 저희가 나갈 때 이걸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짐을 진짜 최대한 늘리지 않고 저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선까지만 두고 그냥 살자. 왜냐면 계속 여행 다니고 뭐 하고 하니까 여기를 완전히 막 포근한 집처럼 막 꾸밀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가구를 늘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뭐 물건 놓고 싶을 때 선반이라든지 서랍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박스 장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가 그 먼지가 되게 많고 별로 좋지 않아요. 사용할 것들은 한 번씩 다 닦고 말려서 쓰고 뭐 이렇게 되도록이면 밖에서 먼지 다 탈고 뭐 아무튼 그런 쇼를 막 다 하거든요. 이번에 뉴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상이라면 이 옆에 물건 두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어지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큰 박스 두고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려고요. 어제 앉아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끄적끄적 했는데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는 영어 일기 쓰기 할 거예요. 화이팅!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뜨거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공부하고 만나요. 빠이빠이빠이. 제가 카메라를 켜면 계속 이걸 보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할 때는 빠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해가 쨍하게 나왔네요. 지금이 10시 반인데 저 마트 갔다 오려고요. 약간 그 공부한다고 깝쳤더니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계란도 사오고 달달한 것도 좀 사와야겠어요. 여러분, 장 다 봤는데 맨날 남편이 서포트 해주고 막 카트랑 이런 것도 다 남편이 해주다가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한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서도 잘하다가 미국에 와서 맨날 남편이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무슨 내가 공주가 돼버렸어. 어? 아 우리 서방 엄청 보고 싶네. 집에 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해먹으려고요. 아! 여러분 진짜 초스피드 엄청 빨리 다녀왔어요. 아까 몇 시 출발한다 그랬지? 아무튼 지금 11시 40분 브리오슈 빵 뜯어 먹으려고 우유하고 갔지. 왜 이렇게 출출해?
아니 저 한국에서 맨날 남편 출근하고 나면 혼자 지내고 엄청 익숙했잖아요 혼자 있는 거에. 근데 여기 한 5개월 진짜 남편하고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게 익숙해졌나 봐. 떨어지니까 너무 이상하네. 그것도 심지어 잠깐 반나절 어디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그리울 일이야? 우리 서방 너무 보고 싶네. 저 방에서 혼자서 책 보고 뭐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이 마음. 어머 내 사랑. 이거 다 봤거든요. 딸기잼 부쳐먹으면 맛있겠네. 근데 지난번에 사놨던 돼지갈비 있어가지고 양념도 타서 고기 한번 볶아 먹어가지고. 우유에다 담가 먹게. 옛날에 식빵도 우유에다 담가 먹는 거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 서방 지금 배터리도 별로 없다던데. 제가 얼마 전에 미드를 보다가 제가 맨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의 부엌에 이렇게 있으니까 남편 보고 요 방에서 이제 걸어 나와서 내가 부엌에 있으면 나를 백허그를 해라. 그리고 볼에 뽀뽀를 해라. 그걸 아침 루틴으로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맨날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여보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고 맨날 장난으로 백드롭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니면은 막 와서 놀래키거나. 정상적으로 백허그를 한 적이 몇 번이 없네. 근데 아무튼 그걸 그렇게 시켰었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영자막이랑 한글자막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날 좀 뒤에서 안아줘. 자막은 이건데 거기에 스푼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야? 스푼미? 이거 백허그 아니야? 백허그?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연인들끼리 뒤에서 안아주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요즘에 맨날 스푼미 스푼미 이러면서 등을 막 이렇게 대고 이랬더니 아이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보지 말라면서 기겁을 하고 스푼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포크로 찔러버린다고 막.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냐. 스푼미 맛있어. 과자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조금밖에 안 들었다. 뭐야? 생각 이상으로 상큼하고 달달한 이 맛인데? 어머머 맛있다. 두 개만 더 먹어야지. 어우 달아. 6개 설탕이 11g이면 얼마 든가. 이제 그 다음 뭐 먹지? 이럴 거면 차라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게 낫지 않냐며. 불닭볶음면 하나 남았는데 단짠으로 가버려? 이제 12시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한 여기 오면 4시 넘을 것 같아요. 원래 남편 오면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먹을 게 없냐. 과일을 안 사왔네. 아니 장봐 왔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감자하고 이렇게 밖에 없네. 뭐 그렇게 이게 살림살이가 능숙하지 않아. 능숙하지 않아. 응? 가면 꼭 뭐가 이렇게 꼭 생각이 나. 아이씨 참. 이게 배고프고 달달한 게 땡기니까 자꾸 빵하고 이런 것만 사지 않냐? 제가 지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부 로드트립 가는데 그거 여행 계획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스톤에서 캠핑 예약해놓고 지금 그랜드 캐니언 캠핑 예약해놓고 중간에 또 가는 길에 숙소들을 도시에 있는 건 안 잡는데 국립공원 쪽이나 그런 데는 미리 이제 좀 잡아놔야 돼가지고 또 동선 사이에 유명한 캠핑장 또 하나 잡아놨고요. 거기는 다 숙소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캠핑하길 정말 잘했다 드는 지금 순간들이 이거 예약하면서 캠핑장은 뭐 비싸봤자 $40
그다음 국립공원 안에 저렴한 거는 뭐 18달러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기가 좀 안 되는 사이트들이어가지고 이미 정기가 되는 사이트들은 뭐 RV존이라든지 아니면 텐트존도 정기가 되는 사이트들은 싹 다 예약이 끝난 거예요. 네, 9월달 거 예약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운 좋게 어쨌든 자리 남은 것들 지금 막 빨리 예약하고 그거 막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1시간 반 뒤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쪽 그 카풀한 친구 집 쪽으로도 제가 또 남편을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올라면 1시간만 남았으니까 아까 그 돼지갈비 그거 하려고 했던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였거든요. 돼지갈비 토막찜. 근데 11.9, 12달러 정도니까 엄청 괜찮지 않아요? 뭐 살도 실하잖아요. 양념은 이거 지난번에 사용하고 요만큼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다 붓고 감자랑 넣어서 하려고요. 라지 버너에 약간 고하려 데친 다음에 씻으려고요. 이따가는 감자랑 많이 나올 거라 요거. 이거 진짜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거. 근데 이 컬러만 55달러로 할인하는 거예요. 멜름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아워 플레이스인가? 뭐 고기 브랜드인데 사실 저기서 그 후라이팬이랑 막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또 세일하거든요. 한국 가져갈 거랑 뭐 이런 거 등등 생각하면 굳이 머리 뽑기 뭐 써 사야 되나? 뭐 집에도 냄비 이런 거 많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좀 또 사고 싶고. 근데 지금 딱 저의 이 쇼핑 욕구를 팍 누른 거는 바로 환율입니다. 안 사잖아. 아니 근데 제가 그 트래블로그랑 또 솔트래블 뭐 여러 가지 뭐 토스 수수료 없이 환전해서 채우는 그런 외환 체크카드? 뭐 이런 것들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환율 낮을 때 막 좀 넣어놔가지고 거기에도 돈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카드에 있는 돈은 일단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쇼핑 욕구를 참고 있다. 참고 있다. 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애기들이. 이제 우리 서방이 데리러 갈 시간이 좀 다가오니까 다 넣어버리고 살짝 졸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또 하면 되지 않을까. 냉동실에 있던 브로콜리 이것도 이렇게 넣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무슨 맛이냐고? 맛있겠지. 말해 뭐해. 대기업의 양념 맛을 믿는 거 맛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서방 데리고 올게요. 남편 없으니까 진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만 좀 보고 싶고 나중에 막 이렇게 여행 계획 세우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더니 그땐 또 생각 안 나고 그랬어요. 남편 데리고 집으로 왔고요. 점심을 무슨 뷔페를 먹었대요. 근데 아무튼 저녁이 좀 땡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엄청 맛있게 됐는데 내일 더 맛있게 저희가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맥주 한잔 하려고요. 저 아까 그거 아침에 밥 먹고 그다음 빵 먹고 맥주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맥주가 있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흑맥주예요. 여러분 이거 간장 아니고요. 진짜 간장 같다. 치얼스 하겠습니다.
잭크의 리츠의 크림치즈 보고 우구부 이게 진짜 크래퍼 두병 짠 시티헌터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땀. 어제 남편 만나가지고 신나서 맥주 폭주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토스트 먹고요. 점심에 저거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지. 당면이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건데 당면이 없어요. 그래서 우동면으로 대체하고 당면 맛있어요. 저는 이거 뿌려 먹을 거예요. 나도 나도 뿌려 먹어볼 거야? 근데 여보 역시 대기업 소스는 맛있어, 그지? 어제 안주로 살짝 먹으면서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불닭 소스가. 먹어보쇼. 저기 조금 남아요? 공룡이? 뭐야, 공룡인데? 여보, 우동 있어. 응? 우동. 근데 뭐야? 맛있어. 연인 찍기 전에 찍은 건가? 감자.